388페이지 양가로 4번 경매 절차입니다. 경매 절차가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309회 시험에 한번 출 때 됐었습니다. 계략적인 것만 보면 채권자가 먼저 경매 신청을 하면 경매 집행 비용을 예납 미리 내야 됩니다. 지방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죠. 채권자가. 그러면 법원에서 경매 준비를 해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입찰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물건 자료를 열람을 하죠. 입찰할 사람은, 매수 신청을 할 사람은. 그리고 나서 현장 답사를 하고 경매 실시, 매각기일 날 경매 실시하는데, 제가 법원에 가보라고 하면 이 매각기일 날 매각 실시하는 것부터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경매 매각을 실시해가지고 최고 금액을 높게 써낸 사람을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하고, 만약에 차순위 매수 신고가 있으면 차순위 매수 신고를 받아주고요. 만약 유찰되면 최저 매각가 이상 써낸 사람이 없으면 세매각이 됩니다. 세매각. 세매각은 상당한 금액을 깎아줍니다. 20% 또는 30%를 깎아줍니다. 유찰되어서 세매각이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389페이지 1등을 하고 나면,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정해지고 나면 일주일 안에 매각 허부 결정을 합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합니다. 만약 매각 허가 결정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대금 납부 기한을 정해주면, 대금 납부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면 소유자가 됩니다. 최고 높게 써낸 사람을 최고가 매수 신고인, 그 다음에 매각 허가 결정을 받으면 매수인, 그 다음에 매각 대금을 완납하면 그때부터는 소유자라고 부릅니다. 매각 대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 실시하는 매각을 재매각이라고 하는데, 재매각은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대금 납부하면 그 돈으로 가지고 배당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을 합니다. 따라서 등기하러 갈 필요는 없습니다. 촉탁 등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인도 명도를 받으면 됩니다. 자, 양가로 5번에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공고인데, 배당 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배당 요구 안 하면 배당 못 받고요. 후순위 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못 합니다. 배당 순서. 배당 순서가 시험에 한 번, 두 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 배당 순서를 그러면 배당 순서가 있는데, 0순위 또는 1순위라고도 합니다. 경매 집행 비용, 경매 집행 비용을 가장 먼저 배당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배당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1순위가 최우선 변제입니다. 최우선 변제가 되고요. 1순위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등. 그 다음에 2순위가 소위 당해세입니다. 당해세. 그 우리 학원 건물, 이게 경매 넘어가면 요 학원 건물에 대한 재산세, 종부세 안 낸 게 있다면 그게 저당권 등 물건보다 먼저 배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순위가 물권입니다. 물권. 물권이 아닌데 물권하고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확정일자 임차권, 그 다음에 조세채권이 있습니다. 세금도 법정기일이 만약에 저당권보다 먼저 있으면 세금부터 먼저 배당해 줍니다. 그 다음에 남는 돈이 있으면 이제 최우선 면제 빼고 임금채권, 월급이고요. 그 다음에 조세채권, 그래도 남는 돈이 있으면 각종 공과금, 그래도 남는 돈이 있으면 이제 일반 채권입니다.
배당 순서가 시험에 해마다 나오는 부분 아니니까 지금 경매는 워낙 방대하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대해서 지금 시험에 391페이지 여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민사집행법 개정 내용입니다. 새로 2002년도에 신설된 건데 2번에 맨 밑에 방가로 1번 미등기 건물의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악덕 채무자들이 건축 허가받아 건물 다 지어놓고도 건물을 사용하면서도 소유권 보존 등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제 집행이 불가능했죠. 이제 채무자 명의로 건축 허가 신청이 있다는 것만 입증을 해도 부동산의 방법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미등기 건물도. 그 다음에 392페이지 방가로 2번 1기일 2회 입찰이다. 1기일 2회 입찰. 아까도 말했는데 기일 입찰이나 호가 경매의 경우에는 1기일 2회 입찰을 실시할 수 있지만 저감률을 적용 안 한다. 가격을 안 깎아주니까 실효성이 없어서 2회 입찰을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3번 기간 입찰제 호가 경매제 부활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매수 보증금 방가로 5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응찰가 입찰가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를 냈는데 지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고요.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10분의 1에 1, 2, 3번에 적어놨습니다. 56번 10분의 1, 1, 2, 3번에 보면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방가로 6번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공탁해야 되고요. 항고가 기각되면 채무자 소유자의 경우에는 항고보증금을 몰수해서 배당재단에 편입하고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대법원 규칙이 정한 이율 연 15%입니다. 연 15%에 의한 이자 빼고 나머지 금액은 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방가로 7번 대금 지급 기일에서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4월 26일이 기일인 경우 딱 4월 26일만 돈을 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4월 26일까지 돈을 낼 수 있고 돈 내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방가로 8번 배당 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앞당겼다. 그 다음에 방가로 9번에 보면 인도명령의 범위가 옛날에는 채무자 소유자만 인도명령을 할 수 있었고 나머지 점유자들은 명도 소송을 해야만 했는데 지금은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자를 빼고는 모두 인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인도명령은 판사한테 인도명령 신청하면 인도명령서를 발부해주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인도명령은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6개월 이내만 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소송기간도 2, 3개월 걸리고 소송비도 2, 300만 이상 들어가겠죠. 그래서 인도명령이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대금 납부하고 6개월 이내만 가능하고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경매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게 권리분석하고 매수보증금 이 두 개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다고요. 330개 조문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면 이게 경매만 두 달 강의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 위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396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양가로 2번 여기서도 한 문제 반드시 나오는데 이거는 경매는 어려운데 매수신청 대리 규칙 예규는 그냥 내용만 암기하면 되고 어려운 건 없습니다. 양가로 2번 매수신청 대리권의 범위입니다. 7가지가 있는데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명도소송, 배당이의소송, 항고소송, 기일변경 신청 등은 안 됩니다. 단순히 입찰표 써내는 것, 돈 대신 내는 것, 돈 대신 돌려받는 것 이런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이나
중개 대상물이나 똑같습니다.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똑같다. 397페이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에게 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했죠. 차이점을 비교해야 된다. 등록 요건을 보면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개업공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개사일 것. 따라서 자격증만 취득하고 개업공개사가 아닌 경우에는 자격증만 취득해서 중개업은 하지 않고 곧바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3번에 보증보험이나 공제를 미리 가입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보증설정 시기를 한번 볼까요? 56번 암기 프린트 56번에 그 보증설정 시기 6개 적어놨잖아요. 1번 처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 후 업무개시 전에 보증설정을 해야 되는데 2번 3번 분사무소 설치신고나 3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미리 보증설정을 해야 되죠. 요 차이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항상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도 비교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비슷비슷한 내용을 비교를 안 하면 고득점은 불가능합니다. 양가로 3번 등록신청서류입니다. 동그라미 1번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1번부터 5번까지 자격증 제출하는 것 안 하는 게 나와 있는데 1번부터 3번은 자격증 제출합니다. 암기 프린트 51번. 근데 4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과 5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의 경우는 자격증 4번 제출해야 되죠. 1번부터 3번은 제출 안 하고요. 1번 등록신청, 2번 분사무소 설치신고, 3번 소속공개사 고용신고의 경우는 자격증 4번 제출 안 한다고요. 그게 비슷비슷하면서 다르니까 이런 걸 비교해서 정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여권용 사진 2매입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에 보면 이거 있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은 여권용 사진 2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의 경우는 여권용 사진 1매. 작년 6월 달에 반명한판 사진에서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398 양가로 4번 등록신청 수수료인데 공인중개사는 2만원, 법인은 3만원입니다.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수수료는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는 데 반해서 우리 암기 프린트 52번에 정리가 돼 있어요. 52번에 동그라미 11번에 있죠. 51번에 동그라미 11번. 52번인가요? 51번이 아니고 52번에 동그라미 11번에 있죠.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등록 통지인데 7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아, 7일 이내가 아니라 14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는 7일 이내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14일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등록의 결격사유인데 1번 399페이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다만 폐업을 해서 중개사무소 폐업을 해서 등록 취소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시 등록하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2번은 민사집행법 108조 제4호라는 말은 경매 관련 유죄 판결을 받고 2년 미경과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4번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이었던 자, 5번은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임원이 있는 법인인 경우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못한다. 자, 그러면 이번에 올해 4월 17일 날 개정된 피성년후견인
비한정 후견인은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등록할 수 없는 거는 다섯 가지밖에 안 적어놨잖아요. 그러면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예, 불가능하죠. 그 이유는 개업 공인중개사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개업 공개사 등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 12가지가 있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받은 자 이런 사람은 아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안 되니까 당연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개업 공개사가 될 수 없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보조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당연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안 된다고요. 10번 개시인데 개시. 개시해야 되는 것도 우리 중개업만 하려면 등수보호자 4개만 개시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매수 신청들이 하려면 등수보 3개를 더 개시해야 돼요. 그래서 중개업도 하고 매수 신청대리도 한다면 사실상 7개가 개시되어 있어야 돼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하나,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증 하나, 중개보수요일표, 매수 신청대리 보수요일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보증설정도 해야 되고 매수 신청대리를 위해서도 보증설정을 따로 해야 된다고요. 자격증만 하나고 나머지는 각각 따로따로 계셔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게 지금 3개 계시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미 중개업을 할 때 4개 계시해야 되죠. 그 3개를 추가로 더 계시해야 된다 이 말이라고요. 자격증 계시하라는 말은 없잖아요 지금. 매수 신청 대리 할 때는 10번에 3개 있잖아요. 3개 이거는 중개업을 할 때 이미 4개가 게시되어 있는데 추가로 3개를 더 해야 된다 이 뜻이라고요. 양가로 1번 실무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에 우리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실무교육을 받고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위한 실무교육 안 받아도 된다. X죠? 별도교육이에요. 별도교육.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에 박스에 보면 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이렇게 해놨잖아요. 경매실무교육이 바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위한 실무교육이죠. 차이점 그 53번 교육제도 반드시 나와요. 우리 중개실무교육은 법인의 경우 모든 임원이 다 받는데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법인인 경우 오직 대표자만 받죠. 왜냐하면 매수신청대리는 대표자밖에 못하고 소속공개사나 임원은 매수신청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받을 필요도 없다. 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한번 받고 1년 안에 개업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매수신청 내린 등록 안 하면. 그러나 폐업하고 다시 1년 안에 매수신청 내린 등록하려면 또 교육을 안 받아도 되겠죠. 교육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고요. 매수신청 내리 실무교육은 직업윤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경매실무 등이 필수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실무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교육시설을 갖추고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한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는 법원 행정처장에게 그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기억해 보니까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서 부동산 관련 학과 개설된 학교, 그 다음에 니언에 보면 협회는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데 소위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 우리 앞에 교과서 196페이지 할 때 이 말씀 드렸습니다. 체크돼 있죠 책에. 13번 맨 밑에 손해배상을 위해서 보증설정 법인은 2억, 공인중개사는 1억입니다. 401페이지. 자 그러면 중개업도 하고 매수신청대리도 하는 매수신청대리 둘 다 하는 법인입니다. 법인이 두 개 다 한다고요? 이 경우에 법인 플러스 분사무소가 하나 더 있다. 이 경우에 보증설정금액이 총 얼마 이상해야 되는가? 중개업하려면 2억, 그 다음에 중개업하려면 분사무소 1억 이상,
매수 신청 내리하려면 또 2억 이상, 분사무소 1억 이상, 6억이에요. 6억 중개업도 하고 매수 신청 내리도 하려면 분사무소가 하나 있는 법인이 보증 설정해야 될 금액은 총 6억 이상이라고요. 중개업만 하려면 3억 이상이죠. 매수 신청 내리하려면 또 따로 보증 가입을 해야 된다고요. 추가로 다 추가해. 추가 보증 설정도 추가, 아까 개시하는 것도 추가, 다 추가로 더 해야 되는 거죠. 실무교육도 추가로 더 받아야 돼. 따로 중개업할 때 받은 실무교육 빼고. 402페이지 16번 휴업 또는 폐업신고입니다. 휴폐업이 없다가 신설됐습니다. 16번의 동그라미 1번 매수신청대리인은 매수신청대리업을 휴업 3을 초과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 또는 휴업한 매수신청대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독법원에 그 사실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 말은 또한 변경신고해야 된다.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3번 매수신청대리업을 휴업, 폐업, 휴업한 매수신청대리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규에서 정하는 신고서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을 첨부하여 휴업, 폐업만 첨부한다. 감독법원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의 분사무소도 또한 같다. 똑같이 신고해야 된다. 휴업하려면. 이게 작년에 신설됐어요. 옛날에는 휴업, 폐업이 없었어요. 그 옛날에는 등록 취소 당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실 건의를 많이 했어요. 이게 말이 되냐. 헌법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러 가니까 지방법원에서 이거 하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영원히 해야 된다. 중간에 못 그만둔다. 계속 1년에 공제료 50만 원씩 내야 된다. 그래도 할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 폐업하는 게 없었어요. 휴업도 없고. 그럼 계속 보정 설정하고 죽을 때까지 해야만. 중개업 하는 한 계속 해야만 했어요. 그만두려면 중개업도 같이 그만둬야 됐다고 옛날에는.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전화했었는데 법원 행정처에. 그래서 지금 이제 매수 신청대리도 휴업 폐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요. 이 보증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보증 가입하려면 이게 2억 1억이 돈은 보험금은 똑같은데 보험료는 두 배 차이 나요. 중개업 하려고 서울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10만 3천 원밖에 안 해요. 1억. 매수 신청 대리는 2억에 50만 원 받더라고. 왜 이렇게 비싸냐 이러니까 매수 신청 대리는 우리나라에 1,300명밖에 안 한다고. 중개업은 10만 명이 넘게 하는데 사람이 작으니까 한 명 사고 나버리면은 왕창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싸게 받는다 이러더라고요. 우리도 생명보험이나 자동차보험 같은 거 보험회사마다 다르잖아요. 보험료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1,300여 명밖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안 했어요. 자꾸 그렇게 법원에서 협박을 하니까 교육은 받고 나서 가지고 막상 하려고 보니까 그럼 조금 있다고 생각해보고 다시 올게 해놓고 다시 돌아가면 한 절반 이상은 안 오죠. 그냥 생각해보다가. 다시 돌아가면 잘 안 와요. 거의. 그러니까 법원에서, 왜냐하면 법원 법관들이 나가면 자기들 변호사 할 거잖아요. 이 대리하는 거는 법률행위 대리를 업으로 하는 건 변호사 업무잖아요. 가급적인 개업공개사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2006년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거예요. 옛날에는 2005년까지는 뉴스에 보면 경매 브로커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많이 나왔어요. 뉴스에. 개업공개사가 하면 다 경매 브로커라고 해서 구속됐어요. 지금 이제 합법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 엄청난 그에 이게 대리권을 줬다는 것은 사실상 개업 공개사에게 공신력을 인정한 거예요. 대리를 아까 2억 최저 매각이 2억인데 2억 5천을 써내든 2억 6천을 써내든 대리인 마음이잖아요. 그럼 대리인이 사기꾼이면 맡길 수가 없죠. 개업 공개사가 사기꾼이면 전문 직업인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이게 획기적인 일이라고. 이게 대리권을 줬다는 것은 법률에게 대리를 업으로 하는 건 원래 변호사밖에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일반인들 직업을 안 하고 그냥 한번 뭐 대리 위임장 받아가지고 한번 하는 건 가능해요. 업으로 하는 건 안 된다. 업 직업으로 하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 변호사도 대리를 업으로 하는 거는 변호사만 할 수 있지만 그냥 삼촌 소송하는데 조카가 가서 도와주고 하는 건 괜찮아요. 한번 하는 거는.
직업적으로 하는 건 안 되죠. 대리행위의 방식입니다. 402페이지. 대리행위의 방식은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게 여기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이나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감증명 제출 안 해요. 앞으로 인감증명법을 폐지할 예정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여기는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왜 공인중개사법 바뀌었냐면 옛날에는 인장 등록할 때도 인감도장 이어야만 했습니다. 개인인 경우. 또 옛날에는 그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도 대리인이 신고하려면 본인의 인감증명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 삭제됐죠? 근데 매수 신청들은 아직도 인감증명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다. 양가로 2번 403페이지 위에서 열 번째 줄 정도에 보니까 사건 카드 5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 다 5년이죠. 우리 암기 프린트 41번에 4번부터 6번까지 있습니다. 41번에 4번부터 6번 5년 보존입니다. 5년 보존. 사건 카드 5년 보존해야 되고요. 양가로 3번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해야 되는 게 네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 당의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경제적 가치 설명하라고 안 돼 있고 거래 예정가 금액 설명하라고 돼 있죠. 근데 거래 예정 금액이나 사실 경제적 가치나 비슷한데 경제적 거래 예정 금액은 시세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판례 보니까 개업공개사가 시세 증명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이한테 떼줬어요. 시세 증명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감정평가사 협회에서 고발해가지고 벌금 100만 원 선고받았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시세 증명서 이런 거 문서로 떼주지는 마세요. 그 시세 증명서 감정평가사만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 판사가 공인중개사법 어디에도 경제적 가치를 설명하라는 말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판사가 잘못한 것 같아요.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게 그 일종의 시세거든요. 개업공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이 2차 평가한 거예요. 우리 감정평가에 보면 1차 평가, 2차 평가 있잖아요. 그 3차 평가가 감정평가상 한 게 3차 평가죠. 그럼 개업공개사가 하는 건 2차 평가 정도 되잖아요. 근데 안 된다고 판결이 나왔다고 시세증명서를 떼주면 개업공개사가 아마 그 시세증명서를 받아가지고 어디 나쁜 데 활용한 것 같아. 시세증명서까지 말라고 꺼내달라 하겠어요. 그냥 팔면 해놓으면 되는데 어쨌든 경제적 가치를 설명해야 된다고 돼 있다.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은. 그러면 이게 2억에 낙찰받으면 한 시세는 2억 2천 정도 하니까 2천만 원 정도 돈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 시세를 경제적 가치. 그 다음에 동그라미 리얼에 보니까 당의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 인수하여야 할 권리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이런 거 설명해야 된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 세금을 설명해야 되죠. 세금을 설명해야 되는데 매수 신청 대리는 세금이 아니라 취득함에 따라 부담 인수하여야 할 권리사항을 설명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5년 보존이다.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이죠.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5년 보존이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보수 및 영수증인데 매수 신청 대리 보수를 받으면 영수증은 교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405페이지
405페이지에 보면은 매수 신청들이 보수표입니다. 양가로 1번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50만원 범위 안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주의사항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4개 부동산 이상의 일괄 매각의 경우에는 3개 초과하는 것부터 1부동산당 5만원 범위 안에서 상한선을 정해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5개 부동산의 일괄 매각의 경우 3개를 초과하는 2개이기 때문에 60만원까지 보수 상한선 범위가 정액될 수 있다. 양가로 2번 매각 허가 결정이 되어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감정가 1% 이하 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5% 이하 범위 안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결정한다. 둘 중에 높은 걸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했던 월차임 전환율, 주택상가 월차임 전환율은 둘 중에 낮은 걸 초과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당해가지고 임차인이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현 임차인의 권리금 평가액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지급하려는 권리금 중에서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규정도 있어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양가로 4번에 보면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 50만원 받을 수 있고요. 양가로 3번 실비는 30만원 범위 안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데 맨 밑에서 6번 제출에 원거리 출장비나 원거리 교통비는 실비로 받을 수 있는데 맨 밑에서 4번 제출 등기사항 증명서 비용과 근거리 교통비는 실비로 못 받죠? 이 암기 프린트 52번에 다 있습니다. 52번에 19번에 있잖아요. 지금 맨 마지막에 19번, 18번, 17, 18, 19에 있죠. 52번에 암기 프린터. 이 암기 프린터 여러분들은 한번 적어보라고 하는데도 짜증내고 안 하시는데 이거 처음 만드는 데는 적은 시간 엄청나게 걸렸어요. 여기저기 있는 거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표 만드는 거는 만들어 놓은 거 한번 적어보는 거는 일주일 다음 주까지 한번 적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적어봤어요. 다음 주는 꼭 적어보세요. 한번. 그러면 훨씬 마음이 편해요. 좀 아는 게 많으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지금 사실 몰라도 되긴 한데 자꾸 점수 안 나오면 짜증내고 포기하니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포기만 안 하려면 지금 안 해도 되기는 해요. 시험 보기 전까지만 하면 되니까. 이거는 뭐 지금 암기하는 거 7일, 3일 이게 7일, 10일 이게 지금 암기한다고 사실 시험 볼 때까지 가지도 않아요. 근데 자꾸 듣고 잊어먹고 듣고 잊어먹고 반복해야 나중에 시험장에서 기억이 나니까. 406페이지 의무 금지 행위인데 동그라미 4번 개업공개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거기 니언만 좀 밑줄 치세요. 니언. 중개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업을 휴업하면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하죠. 그런데 미리 신고하고 또 지방법원장에게 사후 10일 이내에 한 번 더 신고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5번 금지행위 니언에 보니까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을 하는 행위 하면 안 되고 디귿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두 명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등 한 명 뽑는 거잖아요. 경매는 최고 높게 써낸 사람. 근데 두 사람한테 다 내가 1등 시켜줄게 하면 그거 사기죠. 둘 다 1등이 될 수 없는데 1등 시켜준다고 하면 사기입니다. 기망행위니까. 그래서 이런 금지행위는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지도감독입니다. 암기 프린트 12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12번에 보면 12번 암기 프린트 12번에 보면 지도감독 간청이 있는데 지도감독 간청 앞에 한 거 복습을 하면 개업공인중개사와 무등록 개업공개사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입니다. 근데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협회는 지부, 지회,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의 지도감독은 법원 행정처장이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시도 지부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방법원장이다. 지방법원장은 그 지도감독 사무를 지원장이나 협회 시도 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협회 시도 지부나 지원장은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407페이지 위에서 열 번째 줄 동그라미 5번 협회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휴 폐업 신고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7번에 보면 지방법원장은 매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행정 처분 및 신고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동그라미 8번에 보니까 법원 행정처장은 매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행정 처분 및 신고된 사항을 다음 달 15일까지 협회에 통지해야 된다.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중개업과 관련되는 겁니다. 중개업과 관련돼서 협회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건 지방법원장이죠. 지방법원장. 지방법원장이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 행정처장에게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를 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사항 등을. 그럼 통지받은 법원 행정처장은 다음 달 언제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달 15일까지 협회에 통지해야 된다. 지금 2번이 우리 책에 조금 전에 읽어봤던 5번, 7번, 8번입니다. 양가로 3번 407페이지 등록 취소하여야 하는 게 동그라미 니언에 중개업을 폐업하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개업하고 매수 신청 대리인 반드시 같이 할 수 있다. 408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2형에 보면 최근 1년 이내에 이 규칙에 따라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는 매수 신청 대리 임의적 취소 암기 프린트 44번 암기 프린트 44번의 12번하고 15번의 차이점
12번하고 15번의 차이점인데 12번은 보니까 업무정지 두 번 받고 최근 1년 이내에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취소하여야 하죠. 그런데 15번은 업무정지 두 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매수신청 내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요. 차이점이 매수신청 내리입니다. 매수신청 내리의 경우는 임의적 취소, 중개사무소의 경우 절대적 취소라는 점을 주의해야 되겠죠. 12번하고 15번하고 암기 프린트 44번에 두 개가 똑같습니다. 다만 12번은 중개사무소는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15번 매수신청 내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양가로 4번 업무정지 사유 등인데 동그라미 기억. 중개업을 휴업하면 절대적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하여야 합니다. 409페이지 동그라미 3번 업무정지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매수신청 내리는 징역, 벌금, 과태료는 없습니다. 오직 등록취소와 업무정지밖에 없는데 등록취소, 업무정지 모두 청문을 하는 게 아니라 모두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양가로 5번 명칭 표시 등인데 동그라미 1번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이나 간판에 고유한 지명 등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번 개업공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사무실 내 외부에 매수신청 대리 업무에 관한 표시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 사실을 당해 사무소의 출입문에 표시해야 된다. 우리 중개사무소는 출입문에 표시하라는 말이 없죠. 업무정지 당해도 매수신청 대리는 표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본 이제 이론 강의는 모두 마치고 5월달부터는 이거 서브노트 요약지 가지고 강의합니다. 기본서도 일단 가져놓으세요. 좀 무거워도 참고 웬만하면 가져오세요. 왜냐하면 표 서식 같은 걸 봐야 될 수도 있으니까. 주 교재는 이 요약지 못 봤어요. 아직 한 번도 못 봤다고요? 5월 1일날. 예, 그럼 5월 1일날 어쨌든 주는데 요약지 가지고 한다고. 이제 이론 마지막입니다. 5월 6월은. 자 그러면 쉬었다가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